제주도에 또 왔어요. 잠시 또 머물다 와는 지금 제주엔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그래도 꽤나 운치 있고 예뻐요. 자주 쓰는 색들이 모여 있는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고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늘은 비를 맞으면서 산책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그릴 거예요. 강의 영상은 아니지만 그리는 중간중간 도움이 될 팁이 있다면 알려드릴게요. 전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몇 겹으로 칠할 때 밖으로 나가지 않게 칠해줘서 편하게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정 부분 그림이 정리되면 레이어들을 합쳐서 정리합니다. 색을 이렇게 끌어오면 채우기가 됩니다. 제가 쓰는 6B 연필 브러쉬는 채우기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덧그리면서 빈 부분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저는 형태를 꼼꼼하게 스케치해서 그리기보단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편이에요. 스케치가 꼼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면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게 만들면 예상하지 못한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어서 주로 애용하는 방법이죠. 다 그려진 부위는 레이어를 합쳐줄게요. 강아지 산책에 필수템을 담은 가방도 그려줄게요. 응아를 하면 엉덩이를 닦아줄 물티슈와 응아를 담을 배변봉투가 담겨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소품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그려주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재밌는 그림이 된답니다. 리드줄을 꼭 쥔 손도 그려주고 짧은 반바지와 약간 긴 양말도 그려줄게요. 야호는 새로운 동네에 와서 굉장히 신나 보였어요. 이것저것 냄새를 맡으러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도시에서만 자라다가 자연이 가득한 곳으로 와서 그런지 온통 신기한 냄새뿐인 것 같아요. 강아지는 꼭 리드줄을 하고 산책합시다. 새 레이어를 만들면서 뒷편에서 사진을 찍는 아내를 그려볼게요. 머리 스타일도 엄청 꼼꼼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선을 날카롭게 쓰지 않는 게 또 제 스타일이라서요.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주는 센스.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듯 저는 브러쉬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어요. 6B 연필로 그리고 보노부분필 브러쉬로 부분 부분 부드럽게 풀어주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바지는 약간 올려 입은 항아리 바지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보노분필 브러쉬로 부분 부분 부드럽게 해줬어요. 사진을 찍는데 양손 모두 써서 우산은 어깨와 팔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엔 현무암. 제 직전 강의 영상에 예쁜 현무암과 제주 바다를 그리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잔디를 그리는데 경계는 거칠게 그렸어요. 느낌적인 느낌을 주며 형태를 대강대강 그리듯.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풀만 툭툭 그려주면 금방 잔디밭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으로 들꽃인지 빗물에 반사된 광원인지 모를 밝은 점들을 그려 넣어주면 더 예뻐요. 멀리 배경엔 바다도 그려줍니다. 살짝 흐리게 보이는 구름도 은근한 색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을 골라 빗물을 그려주면서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